천일염을 3년 이상 보관했다가 김장할 때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근데 이 천일염은 간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관이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뒤에 마루를 만들 적에 한 2평 정도를 여유 있게 해 놓았습니다. 이것은 여기에 천일염을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. 지금 이 밑에 파레트 밑에는 바로 땅입니다. 그래서 이 천일염이 보관하는 동안 여기서 간수가 배어 나와서 다 밑에 땅으로 흘러 내립니다. 그래서 지금 오래된 것은 2019년 11월 16일 날 보관한 것이 있고, 그 다음에 20년 10월 28일, 그 다음에 21년 4월 26일, 금년은 아직 소금을 구입 안 했는데, 금년에도 한네포 정도 구입해서 두면은 내년에 김장할 때또쓸 수가 있습니다. 계속 네 포씩만 보관해 두면 김장할 때두포 내지 세 포가 들기 때문에 여유롭게 소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관하니까 아주 관리하기가 편합니다.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, 이런 방법을 택해서 소금을 보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시에서는 어렵지만 시골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